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라고 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비는 많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소나기만 오락가락 거리는 기후가 바뀐 것 같아요. 덥기만 오지기도 없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아침 일찍 새벽까지 온실라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놀고 짜잔 여러분 온실에 벤치가 생겼습니다. 나무 벤치. 저거 거실에 있던 건데 그러니까 집에 있던 건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는 제일 싸구라 소파 예쁜 거 하나 샀습니다.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나요? 잘 모르시겠죠? 아주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시죠? 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아침에 일찍 현재 시간 7시 반. 네, 코코랑 같이 온실 가고 있습니다. 코코야, 인사. 안녕. 아이고, 우리 순댕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깨재재한데 병원 갔다가 잘 먹고 잘 놀고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6인이야 앵무새고요.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네. 다음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세자 키우는 새장 알고요. 이동할 때 쓰는 이동장이랍니다. 온실 가면은 커다란 새장도 있고 풀어놓고 살아요. 네. 짜라라라라. 코코 안녕 해야지. 안녕 해봐. 안녕. 말 진짜 잘하는데 시키면 안 합니다. 네. 가자 온실로. 네, 온실에 코코가 도착을 했습니다. 코코! 온실 오면요, 요런 데다 올려놓으면 혼자 하루 종일 잘 놀아요. 우선 코코 소개하기 전에, 안녕 해봐. 인사해야지.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뭐야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야 되는데, 카메라 때문에 못 오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면 엄청 큰 새장 있죠? 네, 얘가 본가에서 코코를 키우던 새장이에요. 코코는요, 뉴기니아 앵무예요. 네, 남하고요. 엄청 커요. 보면 이게 사람 손이 제 손이 쏙 들어가도 이렇게 커요. 그죠? 이거 보면 느낌이 오죠? 얼마나 큰지. 제 키만 해요, 진짜. 우선 코코 소개를 해보면, 제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본가에서 지내다가, 네. 엄마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뭐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 퇴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저희 집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제가 온실 올 때는 이렇게 같이 왔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래가지고 털도 부시시하고 그러고 막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은 털을 이렇게 다 뽑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다시 뽀송뽀송 나고 있어요. 코코 안녕해봐. 엄청 순딩이에요, 수컷인데. 암컷들은 보면은 장난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막 물어뜯고 하는데 얘는 뭐 나무도 안 물어뜯고 그 다음에 안녕. 그 다음에 난초 같은 거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물어뜯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순해요. 여기 최적화된 것 같아요. 네. 네. 저한테 올라가는데 카메라로 원래 이렇게 부르면 날라오거든요. 네. 아, 일로 와봐, 코코. 아, 빨리 뽀송뽀송해지고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병원 갔다 왔더니만, 진료비가 근 10만 원 나왔어요. 영양제, 뭐, 항생제 이렇게 좀 받았더니만, 사람, 의료보험이 안 돼서 비싼가 봐. 그래도 큰병 없고 그냥 감기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털 뽀송뽀송 나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있는 게, 이거 다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젖었었거든요. 또 껍질도, 이렇게 눈곱도 생기고, 그다가 지금 목욕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좀 그나마 모양이 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완전 초록색, 윤기 나는 초록색으로 싹 바뀌거든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같이 이렇게 온실 올 때는 여기 온실 같이 오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다시 저 금색 세장 있죠? 조기 실어가지고 같이 집에 가는데, 얘가 되게 성격이 조용하고 잘 지내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꾀꺼려요. 보통은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말하고 이러거든요. 앵무새들이 무리 생활을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자기들 식구들을 부른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소리 꽥 지르면은 이제 못 지르게 뭐라 하고, 이제 말로 이제 엄마 찾고 저 찾고 이러면은 이제 칭찬하고 먹이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막 바깥에서 막 부시부시 소리 나니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뭐지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건강해진 코코는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무슨 꽃이 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수입되는 애들은 계절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꽃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한여름에 이렇게 노빌리올들이 이렇게 꽃이 왕창 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왈캐리아나도 몇 가지는 꽃이 오고,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렸죠, 여러분. 네, 노빌리올들이 지금 여기저기 꽃대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떤 모습일지, 뭐 한여름에 보는 노빌리올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 미니 퍼플, 저의 마스코트 같은, 네, 터줏대감, 저의 1호 첫 번째 제게 난초를 소개시켜준, 알게 해준 녀석이에요. 이렇게. 와, 총체가 있어가지고 약 뿌렸는데, 아, 진짜 약 전반적으로 한번 확 쳐야 되겠어요. 약 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상한 상태로 이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작해 놨는 것들인데, 로디게시 이렇게 꽃봉오리가. 네. 있죠. 네. 요것도 온시디움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코코 안녕. 안녕.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꽃이 두 개가 폈는데 처음 보는 녀석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자자자자. 우선 요 녀석은요, 퍼프라타예요. 네, 카틀레아 퍼플라타 혹은 렐리아 퍼플라타인데, 이게 원래 좀 색감이 있는 그러니까 자주색에, 그 다음에 무늬종을 교배가 됐거든요. 실생이 됐죠. 실생이 됐는데 보니까 꽃이 되게 연한 색감으로 이렇게 탁 피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 피면 어떤 모습일지. 그래, 아침에 딱 벌어졌어요. 어저께 이거 벌어질라 하다가 오늘 오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필 땐, 백화가 피나 했더니만 천천히 분홍색이 물들고 있습니다. 탁 피지면 모양이 탁 잡힐 텐데. 그겠죠? 저기 지금 퍼프라타하고도 지금 꽃봉오리들이 있는데 계절 헷갈리게 지금 잘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로디게시예요. 아, 예쁘죠? 정말 예쁘죠? 카틀레아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한 장이잖아요. 이런 거를 단엽종이라고 그러고요. 이파리가 두 장씩 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보고 쌍엽종이라고 그래요.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은 비슷한 거 같은데, 보면 풀들 비슷한 거 같은데 사이즈가 완전 차이 나죠? 이거 지금 완전 다 개화주거든요. 얘도 지금 꽃 폈던 흔적이 있는 개화주고, 요 앞줄,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요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쌍엽종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로디게시랑 비슷한 애들이, 로디게시, 그 다음에 요거보다 키가 더큰 게, 요게 스키네리, 그 다음에 요거보다 키가 더큰 게, 이게 뭐였더라? 아, 보링기아나. 네, 보링기아나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요, 사진으로 보면은 스키네리랑 보링기아나는 구분이 잘안 되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리고 스키네리랑 그리고 로디게시도 보면 구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실물을 보면은 엽성이라든가 그리고 풀의 사이즈, 꽃은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예쁘죠?
지금 보면은 루덴마니아도 지금 보니까 몇 가지들 꽃들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오고 있고 한데, 네, 꽃이 피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한참 더운데 여러분들 진짜 난초 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처럼 한 번씩 소독, 살균 하는 거 중요하니까 특히 여름에는요. 네. 저처럼 이렇게 통풍 잘 되고 이렇게 잘 마르고 이런 데서는 아무 때나 무지도 되지만 정말 여름철에 분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물 주고 나서 이렇게 물이 고이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물다 털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면 간수해 주시고 이렇게.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드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화이였고요. 그러면은 꼬꼬, 꼬꼬가 아니고 코코인데 자꾸 꼬꼬라 그러네요. 자오가. 제가 얘 이름 지을 때는요, 코코 샤넬 있잖아요. 코코 샤넬. 코코 샤넬의 코코 이름에다가 코가 노랗게 예쁜 녀석이라 갖고 새끼 때는 까만색이에요. 근데 코가 이렇게 막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코라고 불렀는데, 야. 지 몸에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앵무새들이 지 몸에 손대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앵무새 중에서도 고양이일까요? 그래서 뭐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주로 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지 답답할 때만 저 불러요. 먹고 싶은 거 있거나. 그렇습니다. 좀 시크한 녀석이에요.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이제 온실 마스코트가 될것 같습니다.